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메쉬와 블렌드를 활용해서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을 클릭합니다. 120, 297mm를 입력해서 지정된 면 컬러를 넣어주시고요. 메쉬 툴을 사용해서 색상을 지정할 포인트를 지정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그리고 오른쪽에 각각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메쉬 포인트와 왼쪽 하단의 메쉬 포인트의 색상을 바꿔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메쉬 툴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단, 메쉬 툴로 이 포인트를 이동해 주실 때는요, 플러스 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림처럼 이동해서 변형을 해 주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림처럼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립니다. 색상과 선의 굵기는요, 교재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열린 곡선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메이크로 블렌드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블렌드의 단계는요, 블렌드 툴을 더블클릭해서 스텝을 15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건물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 사각형을 결합해서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우선,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137, 38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하단에 해당되는 직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건물의 실루엣이 되도록 여러 개의 직사각형을 그림처럼 겹쳐서 배치를 해주십시오. 겹치도록 배치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선택해서 이너이트를 활용해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문의 모양대로 뚫어주기 위해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을 복사할 때는요. 자, 그린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Alt를 누른 상태로 복제하고자 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이때 반듯하게 복사하기 위해서 드래그 도중에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복사할 때 컨트롤 D를 눌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각각 사각형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 전체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게 되면 뚫리게 됩니다. 또는 겹친 부분을 뚫어주는 익스크루드를 지정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오브젝트에 그림과 같이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 앵글은 마이너스 90도를 지정하시고요. 왼쪽 컬러스톱에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CMY 수치를 입력해 주시고,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물 실루엣을요, 디자인에 맞게 화면 하단에 배치를 해 주겠습니다. 완성된 디자인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리플렉트 툴로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 카페로
뒤집어서 복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로 축소를 한 다음에 왼쪽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브러쉬를 적용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도큐멘트 하단에 도큐멘트의 너비보다 더 긴 수평선을 그립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브러쉬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해서 데코레이티브에 Elegant Curl and Floral Brush Set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크롤을 내려서요, 하단에 CT 브러쉬를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된 CT 브러쉬를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선칼라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0.75pt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브러쉬는 스트로크의 색상을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이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121mm를 각각 지정해서, 자,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정원의 색상은요, 명칼라를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트랜스페어런시에서 50%로 오페스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의 형태를 만들겠는데요. 자, 화면과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둥근 사각형과 원형을 배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둥근 사각형은요, Rounded Rectangle Tool을 도큐멘트 클릭해서 97, 16, 3mm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계속해서 클릭한 다음에 94, 35, 20을 입력해서 이와 같이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라인을 사용해서 배치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정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엘립스 툴에 대화상자에서 55mm를 각각 입력해서 상단에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80%로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쪽에 오브젝트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기본 골격의 형태는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자,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요, 그룹으로 인식이 되죠.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격리 모드는요, 오브젝트만 별도로 편집할 수 있는 격리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상단의 작은 반원을 선택해서 선택을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로 앞쪽에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테스트의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지정된 면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오브젝트, 창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요. 그라디언트를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좌우의 색상을 더블 클릭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는 마이너스 90도로 설정해서 각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앞뒤에 라이트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을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겹쳐지는 부분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면 컬러는 투명으로 해주시고요. 선 컬러만 설정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의 모서리 정도는요, 그리는 동안에 상하 좌우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모서리의 둥근 정도 진행 가능합니다. 네, 오른쪽과 왼쪽은 각진 상태와 가장 둥근 상태, 하단, 상단은요, 점진적인 감소와 증가를 해줄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뒤로 둥근 사각형을 배치하겠습니다. 배치하고요. 셀렉션 툴로 그림처럼요. 회전해서 배치를 맞춰주십니다. 자, 이때 이 바운딩 박스는요, 뷰 메뉴에 자, Shift, Ctrl, V를 누르셔서 표시를 하거나 가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에 오브젝트 모양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드를 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해 주시고요. 자, 앞뒤에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퀴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정원을 그려서 하단에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원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앞쪽으로 드래그해서 나머지 바퀴 형태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때는요, 그룹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로 모양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바퀴 모양을 그릴 텐데요. 우선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Alt를 누르면서 중앙에 중심점에서부터 Shift와 Alt를 동시에 눌러서 크기가 다른 정원을 그림처럼 4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시고요. 각각 지정된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처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퀴 휠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삼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폴리곤 툴로 도큐멘터리 클릭해서 3mm 사이드도 3을 입력해서 삼각형을 그려준 후에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2등정 삼각형으로 만들겠습니다. 호리젠탈은 50, 버티컬은 100을 지정해서 이처럼 하단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라인을 사용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45도 단위로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요. 자, 회전의 축을 가운데 정원의 중심에 맞춰줘야 됩니다. 자, 컨트롤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켜 놓고 하셔도 되겠고요. 컨트롤 Y를 누르고 자, X 표시 센터에 지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45도 단위는 드래그 할 때 Shift를 누르면서 제어 가능합니다. 또는 Alt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띄운 후에 45도를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클릭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회전하여 복사해 주시고요. Ctrl D를 여러 번 눌러서 그림처럼 형태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트로크 테두리 색상만 지정해서 바퀴 형태보다 큰 정원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열린 패스로 자르기 위해서 시저스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저스 툴로요. 선분에 각각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딜리트를 두 번 눌러서 불필요한 하단 오브젝트는 삭제하면 되겠고요. 자, 남은 열린 패스를 선택해서 선의 두께는 7pt를 캡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에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면색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퀴 형태랑 같이 선택해서요. 알트와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드래그 하여 자,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립스 툴로요. 중앙에 정원을 그려서 지정된 면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펜 툴을 사용해서 그림처럼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자동차 형태는 만들어지겠고요. 자,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형태는요, 격리 모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두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업 도중에 격리 모드가 해제가 됐다 그러면 자동차 형태에 해당되는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룹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XY 옵셋은 11, 블러도 1을 지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오브젝트를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펙트 적용한 후에는 특히 저장을 바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 오브젝트를 제작할 텐데요. 자, 그림과 같은 심볼 오브젝트를 제작하겠습니다. 흰색의 면이 있기 때문에 도큐멘트 바깥쪽을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펜툴로요. 잎사귀 모양의 닫힌 패스를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면 컬러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펜툴을 사용해서 그림처럼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열린 패스를 연속해서 그리실 때는요. 드래그해서 패스가 완료됐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하시면 다음 열린 패스를 바로 연결해서 독립적으로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린 패스를요, 4개를 그려서 배치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선의 속성을 지정해 줍니다. 두께는 7pt, 끝 모양은 라운드 캡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빈 모양과 함께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끝부분을 변형하기 위해서 Delete Anchor Point 툴로 끝 모양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패스는 연결한 상태로요. 점만 없애주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네. 겹치는 부분 고려하셔서요. 패스 수정해주시고, 마이너스 프론트 하시면, 자,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변형해서 그림처럼 겹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입 모양의 오브젝트를요.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카피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20%를 입력하고요. 면색을 넣어준 후 그림처럼 이동하여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50%로 축소하여 복사한 후에 25도를 회전해서 배치하고요. 면색 지정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보내서 그림처럼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정원을 3개 그려줍니다. 자, 그림과 같이 면이 지정된 각각의 면 색깔을 지정해서 정원을 3개 그려서 배치해 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 첫 번째 그려준 정원에 오페시티를 50%로 트랜스페런시에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정원을 그리시고요. 두 개의 정원은 면은 없음, 스트로크는 흰색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1pt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는요. 선택을 함께 해주시고요. 심볼로 등록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패널에서 심볼 패널을 클릭합니다. New 심볼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과 같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 여기에 지정된 심볼 이름을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타입은 그래픽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OK를 눌러서 그림처럼 심볼 패널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사용해서 심볼을 화면에 필요한 개수만큼 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심볼의
크기, 위치, 회전, 투명도, 색조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볼 지정하시고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심볼을 화면에 필요한 만큼만 뿌려주시고요. 자, 이때 불필요하게 뿌려졌다. 바로 언두를 하셔도 되겠지만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화면에 뿌려진 심볼 세트에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 복제본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른 심볼 명령도요. 반대의 경우를 진행하실 때 Al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볼 사이저 툴로 심볼의 크기를요. 자, 일부 Alt를 눌러서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동은요. 심볼 쉬프터. 자, 그리고 회전은요. 심볼 스피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투명하게 만드실 때는 스크리너 툴을 사용해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색조를 맞춰주실 때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명칼라를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스와치를 클릭해서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는 답안하고 가장 유사한 색조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색깔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심볼의 다양성을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볼 세트에 대한 편집은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입체 형태의 화살표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형태로 제작을 할 텐데요. 입체 형태를 여러분이 일일이 오브젝트로 그려서 표현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지원되는 3D 이펙트를 활용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펜툴을 사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자, 이때 스트로크의 두께를 41pt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명칼라는 없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해 줍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펜툴을 활용해서 그림처럼 삼각형 형태를 만드시고 두 개의 오브젝트는 유나이트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반드시 3D 이펙트는요, 저장을 한 후에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S 누르시고요. 자, 이펙트의 3D에 익스트루드 앤 베벨을 클릭합니다. 두께감을 지정해서 입체적으로 만들 때 아주 유용한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자, 프리뷰에 체크하시고요. 순서대로 XYZ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8도, 마이너스 26도, 8도 지정하시고요. 퍼스펙티브는 0, 그리고 익스트루드 뎁스는 50pt를 적용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로 오브젝트를 확장해 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앞쪽에 오브젝트만 선택합니다. 자, 바로 선택되지 않을 땐 계속해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쪽에 명칼라를 지정된 명칼라로 설정해 주시고요. 자, 셀렉트의 인벌스를 사용해서 선택을 반전해서 나머지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림과 같이 그라디언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컬러 스톱을 각각 지정해 주시고요. 자, 앵글은요. 마이너스 3도를 지정해서 각도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ESC를 누르고요.
도큐멘트의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을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문자. 상단에 배치를 하시고요. 자, 타이틀로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그림과 같이 글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자, 컨트롤 T 하시면 자, 문자를 입력할 때 컨트롤 T를 눌러주면 문자 속성에 관련된 캐릭터가 열립니다. 자, 도둠체로 48pt를 지정하고 글씨에 연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변형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프리뷰를 체크해서 미리 보기를 해주시고요. 제시된 효과는요, 아크 어퍼입니다. 자, 밴드를 30%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단 공서체로 자, 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변형을 위해서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프리뷰 체크하시고요. 자, 플래그를 지정하고 밴드는 50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디스토션의 허리젠탈을 마이너스 30%로 적용을 해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완성 형태 참조해서 글자의 위치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모양 아래쪽에 배치된 반투명한 원을 컨트롤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자, 글자 모양 뒤쪽으로 배치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자동차는요, 그림자 효과를 적용할 텐데요. 앞서 적용한 그림자 효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지정해 주시고요. X 옵셋은 1을, Y 옵셋은 2를 불러는 2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전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을 클릭해서 10297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시고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